저는 잠시 전에, 조금 전에, 문자를 하나를 받았습니다. 카톡으로 문자가 왔는데요. 우체국에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소포가 있어서 배송을 할 예정이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소포를 보낼 분이 안 계신데 무슨 소포지? 라고 봤더니까, 문자에 박정덕 님이 보내셨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우체국에서 그 소포를 찾는다 그러죠. 소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박정덕 님이 김치를 보내셨어요. 며칠 전에 인천에 계신 분이라고 저에게 전화를 하셨는데, 혼자 사니까 김치가 없지 않냐고, 그래서, 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김치를 보내시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더니 김치를 보내셨네요.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습니까? 제가 산골에 살지만, 김치를 좀 하기도 막막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혼자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오셔서 머무시겠다고 하시는 가족들이 19일 날 김치를 하러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 그 김치 조금 얻어먹으면 올해 겨울을 날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뜻하지 않게 인천에서 김장김치를 하셔가지고 저에게 주셨네. 그분하고 잠깐 통화도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너무너무 힘들고 힘도 외롭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겨우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갑자기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인천에 계신 분인데 연세도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이 직접 이렇게 준비해서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이스박스에 포장을 하셔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김치가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있네요. 인천에 계신 박정덕님, 박정덕 어머니, 고맙습니다. 올 겨울 동안 이 김치 먹고 저도 힘내고요. 살아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뭐라 다음 말을 이어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감사드리고요. 박정덕
어머니 아드님들 저희 집에 어머니 모시고 한번 오세요. 산골짜기이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아직도 정이 살아 있고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김치 잘 먹고요. 겨울 잘 나고 씩씩하게 이겨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